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카메라만 대면 공짜로 인생샷을 건지는 건 물론 다른 카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매력까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시했던 작가분들이 직접 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갤러리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주목! 맛있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문화도 즐기고 예술적 영감까지 깨울 수 있으니 게다가 평소에는 보기 힘든 귀한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는데요. 이쪽이 저희 작가님들이 전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없는 곳. 평상시 작가들과 교류하며 예술 작품을 선택. 작지만 알찬 복합 문화 공간이자 예술가들의 창작 플랫폼이 되고 싶었다는데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는 화가, 작가, 사진가, 디자이너 등 예술가들이 많은 편이라고요. 이런 공간이 많이 많을수록 사실은 이제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도 있고 사실은 커피숍이라는 이런 독특한 공간에서 이제 작업실 같이 있음으로써 사람들도 더 작가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좀 더 예술이라는 게 단지 한 구석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이제 대중하고 같이 함께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품은 물론 한 달에 한 번씩 정식 전시회를 개최. 작가에게는 전시의 기회를, 손님들에겐 예술을 선물하고 있다고요. 일정한 뭐 기간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제 작가님들과 저희가 의견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손님들에게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드립커피 먹고 싶은데요. 조금 산미가 조금... 산미가 없는 커피로는 인도네시아 시크릿 라떼라고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데 브라질 쪽이 지금 고소한 편이면서 산미는 거의 없고 씁쓸하면서 끝에 단맛이 좋은 커피가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면 척척 이렇게 친절한 바리스타 또 없습니다. 게다가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커피까지. 귀찮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저희 커피가 다양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손님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단골 유지도 쉽고요. 더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주문만 했다 하면 실패란 없다. 임금님 보약을 다리듯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니 어찌 이 커피가 맛이 없을 소냐. 특히 이곳 바리스타들은 손님들의 감시를 즐긴다는데요. 다른 카페에서는 쉽게 볼 수 없던 오픈 주방을 선택했기 때문 커피 만드는 모습부터 주방의 청결 상태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답니다.